마침내 바다가 사각사각 소금꽃을 피우면 그곳에서는 어김없이 파도소리가 일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마다 옹골차게 여문 소금들이 바삭바삭 맛있게 익어가는 곳. 매화리에는 저마다 달콤 짭짜름한 인생들이 소금꽃처럼 하얗게 녹아 있습니다. 야, 간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루하루 맛깔나게 시간의 밭을 일구며 하늘이 내어주고 허락한 것만을 소박하게 거두며 사는 사람들. 노란 송악과루가 바람에 날리기 시작하면 그곳 매화리에는 반짝반짝 소금꽃이 어느새 흐드러집니다. 소금기 머금은 바람을 따라서 서쪽으로 달려가길 한 시간 반 남짓.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아스라한 옛 풍경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짠물에 자글자글 절여진 세월이 벌써 35년. 바다보다 더 짜디짠 땀방울을 먹고서야 하얀 꽃을 피우는 소금을 거두며 20대 청년은 어느덧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염부로 살아오는 동안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온 것은 저 뜨거운 태양과 바람뿐. 한때 북적이던 이들도 썰물처럼 떠나고 적막하고 황량해진 소금밭에서 이 연복 씨는 오늘도 사그락사그락 소금을 모아드립니다. 이게 타이루가 돼서 이렇게 지저분한 게 나오는 거야. 그게. 이게 이끼거든, 이끼. 타이루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타이루 틈에서, 타이루 틈에서. 이게 이끼가 나오면은 뭐 소금 맛이면 변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 맛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끼는 타이를 깔린 소금판이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 틈을 메우지 않은 타일들 사이사이로 갯벌 속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드나들면서 매화리 소금엔 천연 미네랄과 유기물이 더 진하게 스며든답니다. 그래서 금은보화 못지않게 귀하다는 소금. 숨쉬는 흙과 햇빛과 바람이 고루 익힌 천일염은 그 자체가 자연의 값진 선물입니다. 날씨가 좋고 저기 소금이 이렇게 실실하고 이게 좋잖아요 이게. 날씨가 나쁘면 소금이 이 상태로 이렇게 오질 않아요. 예, 사각이 딱딱지게 짓잖아요. 마시던 소금을 절로 거두기만 하는 염부가 누구는 세상 제일 편타고 하겠지요. 하지만 소금기 다 빠지는 줄 모르고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게 염부라는 걸 그 누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날르고 걷는 게 이게 또 사람이 없으면 또 힘들어요. 하루에도 네 다섯 판씩 염전밭을 옮겨다니며 소금을 거둬야 하는 것은 기본. 수북한 소금 수레를 홀로 매일같이 수십 번씩 나르다 보면 염부들의 몸은 어느새 뼛속까지 뻑뻑하게 녹이 슬어버리고 맙니다. 뼈 깎아먹는다 그러지 뼈 깎아먹는다고.
그만치 심 힘든 거 이게. 물기를 잔뜩 머금은 소금술에는 그 무게만도 무려 100여 킬로그램. 혹시나 외발수레가 균형을 잃어 소금 농사 물거품이 될 세라 연부는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다를 막아 물을 졸여가며 소금을 내기까지 꼬박 보름. 끈질긴 인내와 오랜 기다림이 연부의 손에서 결실을 이루면 이제 소금은 창고에서 다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창고 가득 눈처럼 쌓인 소금들은 다 같아 보여도 자리 잡은 위치마다 생산 연도가 제각각. 대들보 위에 요 소금은 5년이나 묵었다고 하고요. 이 어슷한 기둥 위아래로 자리 잡은 소금은 3년쯤 됐다고 하죠. 소금의 쓴맛을 빼려면 적어도 1년. 공기를 빨아들였다 내뱉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간수가 빠지고 숙성이 돼야 맛이 달고 질 좋은 소금이 완성되는 거라는데요. 아무리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지만 이거 창고에 너무 쌓이기만 하는 건 아닌가요? 저게 판매가 안 되는 게 제일 적이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힘들어도 좀 판매라도 잘 되고 그러면 적인데 옛날 같질 않아요. 예. 그래도 멈출 수가 없는 일. 소금을 거두자마자 결정판에는 부지런히 새로 덧물을 채웁니다. 아니 이게 염도를 이걸 떨어뜨려줘야지. 염도를 낮춰주질 않으면은 소금이 그냥 오질 않아. 이거 소금이 이제 염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소금 갖고 바로 안 주면은 맛 소금이 그냥 잘게 와 깔려가지고 늘어붙어요. 염전에선 걸어만 다녀도 배가 고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듯 세심하게 소금판 관리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잠시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게 염전 일입니다. 에이, 애들을 해주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염전이 없어지죠. 염전 지금 없어지고 있다면? 염전 많이 없어졌죠, 여기. 여기 염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3분의 1 정도 남았나 봐요. 3분의 1도 더. 3분의 1도 안 되는 건 못 남은 건데 많이 없어졌어요. 이쪽에도 일부 조금 남은 거예요 여기. 아유, 얘 힘들어서 못했는데 얘 뭐 얼마 못했는데.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흥에 잔뜩 취한 포도밭의 이 사나이. 평상시 늘 노래와 춤에 온몸이 들썩거려 농사일도 지루할 틈이 없다는데요. 뭐요? 방금 추신 춤은 뭐예요? 뭐 막춤이지 뭐. 망둥이 춤이지 뭐. 따로 이름은 없어요? 망둥이 춤. 망둥이 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잘 못 봤어요. 뭘 못 봐. 범상치 않은 스텝을 간들간들 밟아주시는 이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그 정체가 자꾸만 더 궁금해지죠. 원래는 우리가 춤을 배웠는데 네. 야이 야이 야이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무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랴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점자는 교장 선생님이셨다는 이분은 퇴임한 뒤 매화리에 자리를 잡았다네요. 아이고. 같은 나이의 아내와는 친구 같은 사이. 산 좀 못 사는 걸 반대를 해도 없어요. 당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왜? 이리 와, 박스. 저기 사진 찍으니까. 아, 사진 찍는데 무슨 사진 찍는데 무슨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찍는 거지. 웃으세요. 웃었어, 당신? 완전 웃는 모습이 없어요. 저 사진에. 됐어요, 됐어. 아니, 좀 전에 춤까지 추셨는데요. 장갑 끼고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어디 가시려고요? 네. 어디 가세요? 취남을 뜨더라. 취남을? 응. 어디로 가시는데요? 같이 가시죠. 네. 섬과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교직 생활을 했던 남편 덕분에 매화리에서의 생활이 낯설지 않다는 아내. 지금은 시골 안악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맛있는 나물. 맛있는 나물. 시나. 또 필요 없네. 취나물. 취나물이요? 근데 뭐가 많이 울어졌네 이제는. 지천이 먹을거리인 뒷산은 반딧불이도 나온다는 청정지역. 쉬엄쉬엄 걷다 보면 싱싱하고 향긋한 자연을 제 임자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 마음은 더 넉넉해집니다. 사는 거는요,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가려야 되지, 날짜 가려야 되지, 약을 줬는 그런 것도 가려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많이 안 먹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잠깐 나가서 조금만 뜯어도 그렇게 한 접시거리래야 맛있지, 많으면 맛이 없어요. 조금만 해가지고 그냥 한 접시 묻혀서 먹고, 또 이제 오늘은 요거 먹고 내일은 또 딴 나물 먹고. 언제라도 실증나지 않고 늘 다른 표정으로 맞아주는 곳. 거기서는 아기자기 살림 꾸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